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이 계속 브렉시트로 좀 혼란스러웠는데 요즘 로열 베이비가 탄생하면서 모처럼 좀 활기를 띠고 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네네. 이 BBC 등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버킹엄 궁이 서식스 공작부인, 이건 메건 마클 왕자배의 공식 칭호인데요. 네. 이 서식스 공작부인이 6일 오전 5시 26분에 체중 3.2kg의 사내아이를 출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인 해리 왕자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서 아이 출산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환상적인 경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리 왕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둘째 손자로 지난해 5월 19일 흑인 혼혈 미국인 여성인데다 할리우드 배우 출신인 메건 마클과 결혼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 태어난 아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8번째 증손자이고 왕위 계승 서열은 7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CNN은 해리 왕자 부부의 아기는 영국 왕실 최초의 혼혈 아이로 이 영국 연방 국가들과 영국 사회 모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참고로 미국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하면 영국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로열 베이비가 워낙 관심이 좀 많기도 하지만 이번이 유독 더 떠들썩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BBC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고 보도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윈저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와 관련된 각종 배팅이 성행하기도 하고 또 출산이 임박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윈저성으로 몰려와서 웰컴 베이비라고 적힌 풍선을 들고 축하를 하고 또 출산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이 길 위에서 샴페인 등 술을 함께 돌려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는 진풍경도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윈저성 인근 가게들에서는 로열 베이비 관련 비공식 기념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깃발과 옷 같은 기념품을 직접 제작하면서 왕실의 새 가족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이 최근 브렉시트로 혼란스럽게 분열됐던 영국 사회가 로열 베이비 탄생이라는 이슈를 계기를 삼아서 활기를 되찾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브렉시트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된 모습을 보일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마침 로열 베이비의 탄생이었다라는 거죠. 예. 이 런던의 랜드마크인 비티타워에는 영국 왕실의 왕자가 태어났다는 축하 메시지가 떴다고 하는데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해리 왕손과 마크 왕손비의 출산을 축하한다.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 로열 베이비의 탄생과는 다른 부분들이 또 이번에는 많다고 하죠. 네. BBC는 해리 왕자와 마크 왕자비가 왕실의 관례에 맞서서 아이의 사생활을 지키고 있다면서 공적 지위와 사적인 생활의 미세한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과거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는 출산을 몇 시간 만에 갓난 아이를 안고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예. 하지만 마클은 아이를 낳은 직후 카메라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했는데요. 왕실 의료팀도 거부한 해리 왕자 부부는 둘라, 이 비의료인 출산 동반자라고 하는데 이 둘라를 고용해서 석세스주 근처에서 가정 출산을 감행했고요. 이에 따라서 병원에서 출산 후 궁으로 가기 전에 대중에게 로열 베이비를 공개하는 의례적인 인사도 없었습니다. 네. BBC 보도에 따르면 해리 왕자는 카메라를 향해 윽박지르거나 자신을 쫓아오는 이들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고 마클 왕자비도 왕실에 대한 기사나 관련한 소셜미디어는 거의 보지 않는다며 이것들은 소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리 왕자는 아기와 산모가 가까운 친인척들과 시간을 보낸 뒤에 이틀 후인 8일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영국 왕실에 대해서 전 세계의 대중들의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해리 왕자 부부의 행동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1950년대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남편 필립 공은 그들과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공개하면서 국가의 모범이 되는 가족상을 공개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덧 왕실 관계자들의 사생활 노출은 일종의 의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 왕자 부부는 여러 면에서 이런 관례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BBC는 해리 왕자 부부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즉 왕족으로서 받는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어느 정도의 노출을 허용할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국 언론들은 대중은 그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삶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라든지 또는 로열 베이비 탄생을 국가적 축하 행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전례 없는 모욕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영국 왕실 그 자체가 워낙 이렇게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이슈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상품들까지 덩달아서 주목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혹시 전진영 아나운서는 로열 워런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 어떤 건지. 네. 네. 이 왕실의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주는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그 여왕의 남편인 필립공, 그리고 아들인 찰스 왕세자인데요. 자신들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심사해서 자필 서명이 된 증서를 수여하는데 영국 왕실의 로열 워런티를 획득했다고 하면 왕족이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더해져서 품질에 대한 신뢰까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마 몇몇 상품들은 뭐 영국 왕실 로열 워런티를 획득했다 이렇게 광고하는 상품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네. 또 왕립 자선단체인 로열 컬렉션 트러스트에서는 왕실과 관련된 여러 기획 상품들도 내놓는데요. 이번에 그 로열 베이비 탄생을 기념해서 영국의 메리소트사가 독점적으로 100개 한정 생산한 곰 인형의 가격이 원래 판매가보다 뭐 7배 급등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20배까지 급등을 했대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32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곰 인형이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또 한정판으로 제작된 하이그로브 아기용품 바구니 역시 로열 컬렉션 트러스트의 공식 사이트에서 완판됐다고 하는데요. 곰 인형과 유기농 목욕용품이 담긴 이 상품의 가격은 190파운드, 약 2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왕실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상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 하나의 브랜드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영국인들은 이 영국 왕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영국 왕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로열 베이비의 탄생이나 왕자들의 결혼식 등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창출되는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해서 영국 왕실의 경제적 가치가 57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영국에서 가끔씩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영국 왕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5%에서 20% 정도 되는데요. 적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항상 꾸준히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의 세습왕정이 맞지 않는다. 라거나 또는 영국 왕실이 누리고 있는 엄청난 특권 그리고 영국 왕실에 투입되는 이 혈세가 낭비이기 때문에 영국 왕실을 없애야 된다라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꾸준히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존재하는 영국 왕실에 대해서 국민 통합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브렉시트로 분열된 영국인들을 하나로 모은 로열 베이비의 탄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영국 왕실이 필요하다라고 또다시 지지자들은 얘기를 하겠죠. 네. 이 상당수의 영국인들은 왕실의 폐지는 곧 자랑스러운 영국 역사의 종말이며 영국 왕정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구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윌리엄 왕세손 결혼식 당시 경찰이 경비 관련 비용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92억 6천만 원을 썼고 이 비용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됐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입헌 군주제를 반대하는 영국 시민단체인 리퍼블릭은 결혼식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서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영국 왕실 자체도 그러면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왕실들이 사실 세금으로 유지가 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영국 왕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왕실에 제공하는 보조금인 왕실 교부금이 있고요.
그리고 왕 소유의 부동산인 랭커스터 공국의 수익이 있고요. 그리고 여왕이 가진 개인적인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자산들로부터 얻는 수입이 있습니다. 네. 왕실 교부금은 주로 왕가의 해외 순방이라든지 왕궁 보수, 직원 고용 등에 쓰이는데 지난해 왕실에 지급된 교부금은 8,22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억 원으로 이 세 가지 수입원 중에서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정부는 왕실 재단이 크라운 에스테이트를 관장하는 대신에 수익의 15에서 25%를 교부금으로 왕실에 전달하는데요. 이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런던 시내 중심지인 세인트 제임스 지구 등의 부동산을 그리고 윈저궁 주변의 윈저 그레이트 공원 그리고 농장과 숲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왕의 자금을 관리하는 이 랭커스터 공국에서 나오는 부동산 수익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2017년에 랭커스터 공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여왕은 이 돈으로 다른 왕족 구성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적 소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특히 이제 개인 자산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약 5,200억 원에 달하는 개인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아버지인 조지 6세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일정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또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희귀 우표 컬렉션과 보석, 가구, 과수원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로열 베이비의 탄생과 더불어서 영국 왕실의 특징까지 또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은 1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